저는 프로젝트 B에서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쿠마라고 합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하고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어쨌든 아트 분들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볼수 있게끔 디렉팅 하는 게 아트 디렉터의 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D는 저희가 마이리트 셰프를 했을 때처럼 다시 요리 게임을 차기작으로 잡고 IP를 좀더 보강해서 가지고 온 프로젝트고요. 운 좋게도 BTS IP를 가져와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 방탄소년단 IP를 가져왔을 때 저도 그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타이니탄이라고 했을 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유정 같은 존재고 그러면서 홍보 영상을 봤을 때 힐링해주고 이런 컨셉의 영상이었고 힐링하는 주제, 방탄소년단 자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주제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요리 게임이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힐링해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느낌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같은 주제로. 그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해보고 마이리트 셰프 때도 글로벌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어서 이번에도 더 글로벌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그램퍼스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좀더 알릴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목표였던 것 같아요. 볼륨도 아트적인 것만으로도 한 3배 이상은 더 커진 것 같아요. 잘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저희가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적었고 그래서 결정하는 게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모든 분야를 그때도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힘은 들었지만 결정에 대해서 빨랐는데 그때는 한 두 분이서 했다고 치면 지금은 10분이 넘어가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점이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매력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어떤 아트 컨셉을 딱 했을 때 그게 이제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리트 셰프가 어쨌든 라이브를 거의 5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런 걸 알아주시는 유저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도너츠 매장에서 도넛을 굽다 보면 부스러기 같은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창 개발 중일 때 저는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약간 그것까지 해도 모를 거다 했는데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고 알아봐 주실 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출시하고 나서 사실은 안 알려지고 한 1년도 안 돼서 서비스 종료되는 게임도 사실은 더 많잖아요. 지금 어쨌든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일 같아요, 지금. 전에는 저희가 일곱, 여덟 분 됐을 때는 회식하면서 뭐 방탈출 이런 데도 가고요. 그러면서 서로 재밌는 거 같이 뭐 할지 이런 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회사 집밖에 안 되니까 그런 점은 좀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디렉팅 하면서 강압적인 부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들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거든요. 게임이 지금 항상 롤러코스터라서 지금까지 잘 힘들지만 잘 따라와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실력보다는 열심히 하는 그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작업을 잘하는 거는 진짜 개인 작업이고 회사는 또 회사 일이잖아요. 개인이 그리던 거랑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보다는 열심히 해주는 게더 디렉팅을 잘 따라와 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같이 일해보면 오래가고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은 피드백을 줬을 때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좋게 좋게 부드럽게 넘기는 게 제일 좋은 인재상인 것 같고 요리 게임 만드는 데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어려운데 뭔가 하나 보기가 대부분은 다 RPG 쪽의 배경이고 가장 제가 중점을 보는 거는 깔끔하게 그리는 분들 그런 컨셉에 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쪽보다는 저희는 실제 요리들이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게 깔끔하게 딱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색감이요.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색을 잘 쓰는 거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살아나기 때문에 동세, 뭐, 스케치, 구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색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트만 봤을 때는 다 너무 다 멋있고 훌륭하다는 생각 진짜 자주 하고요. 네, 다른 게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회사는 슈퍼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심플하게도 게임을 푸는구나. 그냥 누가 봐도 너무 딱 간단한데,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고민과 이런 게 있었겠지만, 슈퍼셀 보면서 많이 감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작은 거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놓치지 않고 저도 요즘에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떤 작업물에 대해서 공유를 했을 때 그분들은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는 뭐 약간 좀 미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일이 많으니까 그거를 약간 조금 미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지체되고 서로 또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작업물 공유를 받았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하려면서도 고민도 많이 해요. 그만큼 특히 출퇴근할 때 많이 하는데 정말 좋은 피드백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피처본 때는 아트분들이 UI랑 뭐 텍스트 배경 캐릭터 상관없이 모두가 다 했었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저도 하다 보니까 다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뭐 애니메이터까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두루두루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나는 캐릭터만 할 거야. 이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정말 디렉팅을 하고 싶으시면 두루두루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면 놓치지 말고 꼭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을 한번 리뉴얼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도시 화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도시 안에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넣었어요. 여기 거기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들. 우리 게임에 모두가 방탄 팬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봐 주셨으면 그런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랑 항상 딱 10년 정도만 딱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10년 뒤에도 실무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10년 전에도 제가 이 나이 되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 역사가 우리나라가 긴 역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뭔가 그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여건만 된다면 네, 실무를 하면서 또 다른 게임을 만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디렉터를 맡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들 좋은 분들이거든요. 좋은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점을 좀 알아봐 주셔서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사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사람도 많이 또 구하고 있는데 오시면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프로젝트 B 2년 정도 넘게 지금 개발 중인데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퍼블리싱도 하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같이 하면서 문제되는 점도 있었고 힘들게 지금 오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해줘서 단기간에 또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아직 뭐 출시한 건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처럼 조금 더 같은 방향 보면서 열심히 하면 저희 내년에는 글로벌 정말 1,000,000 다운로드 돼서 올해 고생한 거 다 보상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